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상담원이사 황상철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와 한의학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황장애라는 병명이 생소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치료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병헌, 김구라 등의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공황장애를 다른 병과 혼용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한 종류를 말하고, 불안장애는 사회공포증과 광장공포증, 강박증, 공황장애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증상인 공황발작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질병 분류인 ICD-10에 나오는 것처럼 어쩌다가 공황 발작이 한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의 기간 동안 여러 번 발생해야 하고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공황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황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뇌의 편도체와 청반액이 과도하게 예민한 경우로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여 청반액을 자극할 때 과잉 반응이 일어나면 공황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나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원하시는 많은 환자들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과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의학에서는 공황장애를 경계정충의 개념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데, 주로 뇌와 자율신경 관점에서 보는 양방의 관점과 더불어 한방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감정의 변화 및 사려과도와 같은 감정 노동 등이 심장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 두근거림이나 공포 불안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심장 기능의 저하가 공황장애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황장애는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우선 양방 약물 치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항우울제나 항불안제와 같은 정신과 계열의 약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과 내성 및 리바운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신장 관련 자율신경 기능을 정상화하여 증상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황장애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숨을 제대로 쉬기가 힘들다, 얼굴로 상열감이 생긴다, 땀이 많이 난다, 몸이 잘 붓는다,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등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모든 환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평소에 잘 붓고 공황장애 증상이 생기면서 부종이 심화된 경우에는 부종으로 인하여 체내에 증가된 압력이 심장을 압박하여 공황 증상이 생긴 경우이므로, 심장순환 기능 개선을 통하여 부종을 치료하면 공황장애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빈용되는 처방이 연계출감탕입니다. 연계출감탕 방해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심장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이뇨제 역할로 체내의 불균형을 정상화시키는 기능을 하여 공황장애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빈용하는 처방으로 여기서 담음이라는 것은 체내 정체된 수분이나 노폐물을 말하고, 당기는 숨을 깊게 쉴 수 없어서 숨을 헐떡거리며 숨이 차는 것을 말합니다. 공황장애는 스스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로 술과 카페인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술이나 카페인 음료를 마시는 것이 직접적으로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코올이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위장장애나 두통 혹은 심박수 증가 등의 증상들이 불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황발작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공황장애 발병 초기에는 공황발작이 올 수 있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황발작이 자주 발생하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증상을 통제될 수 있을 경우에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단계적으로 상황에 노출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